오늘날 12시 반쯤 안동시 서후면 교리의 주택에서 옹벽 공사를 하던 주민 47살 황모 씨가 포탄 한 발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. 발견된 포탄은 길이 22cm, 직경 7cm의 녹슨 포탄으로 6.25 전쟁 당시에 쓰인 76mm 포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군 폭발물 처리반은 포탄을 수거하는 한편 공사차 주문한 골재에서 섞여 들어온 것 같다는 주민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